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신도, 시도, 모도는 합쳐서 신시모도라고 불리우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인천 영종도에서 출발을 해서 바로 배로 2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렛츠고! 오늘 신도로 넘어가는 배입니다. 세종부 차량도 실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목선착장에서 신도까지는 배로 약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인당 금액은 2,000원이었고요. 차를 가지고 갈까 하다가 이번에는 스쿠터를 빌려서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생애 처음 타보는 거였는데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겠더라고요. 스쿠터는 따로 알아보진 않았고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이는 첫 번째 가게에서 바로 대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셔서 정말 편하게 대여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비수기 평일이어서 그런지 가격도 조금 할인해 주셨어요. 위 영상은 하이퍼랩스로 찍은 스쿠터 탑승 영상인데요. 저처럼 처음 타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탈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이었기에 날씨가 좀 따뜻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장갑이 없었으면 좀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용한 시골길을 이렇게 스쿠터를 타고 돌아보는 것도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3월이라서 꽃이 좀 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꽃이 많이 펴있진 않더라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날씨는 좋지만 꽃이 많이 펴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했었습니다. 스쿠터 렌탈샵 사장님께서 소개시켜주신 코스로 먼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착지는 바로 수기해변이었습니다. 수기해변은 시도 북부에 위치한 해변으로 드라마 풀하우스 촬영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바다 너머로 강화도의 만이산이 보여서 굉장히 인기를 끄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깔끔한 모래사장과 다양한 캠핑 부스들이 눈길을 끄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아쉽게도 서해 특성상 조수 간만의 차 때문에 제가 갔을 때는 썰물인 상태였어요. 물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 보이시죠? 수기해변을 쭉 돌아보고 다음은 이동해서 박주기를 구경했습니다. 박주기는 역시 모도라고 써있는 이 랜드마크가 특징이죠. 박주기 근처로는 배미꾸미 조각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큰 편은 아니었지만 한 번쯤은 와볼만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하면서도 이색적인 조각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성을 주제로 한 조각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입장료는 있었고요. 입장료는 1인당 2,000원이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조각공원이라니 생각보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딱 부러지게 꼭 와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도 모도에 오셨다면 꼭 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관광 명소라고 생각해요. 다시 스쿠터를 타고 신도로 넘어갑니다. 처음 도착했던 신도는 섬이 가장 크기도 하고 한 바퀴 크게 돌아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신도를 들려보기로 했고요. 이왕 스쿠터를 대여했으니 뽕을 뽑아야지 이런 마인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바다 경치와 시골길이 어우러져서 정말 스쿠터 타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좀 버벅거렸는데 이것도 타다 보니까 점점 적응이 되더라고요. 날씨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신도와 시도, 모도는 모두 다리로 이어져 있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스쿠터 한 대만 빌려도 이렇게 섬 세 군데를 모두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마 드라이브 하면서 쭉쭉 관광하고 구경하시고 사진 찍고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마 넉넉 잡아도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당일치기로 구경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자전거나 아니면 하이킹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거 보면은 하루만에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관광지가 아닌가 생각해요. 열심히 달려서 드디어 이제 신도로 넘어가는 다리를 건넜네요. 신도에서의 마지막 코스는 정자로 유명한 신도 저수지였습니다. 신도 저수지에는 이미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앉아서 쉬고 계셨어요.
저도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고 이렇게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수지 가운데에 정자가 있었던 걸 제외한다면 그냥 특별한 거 없는 저수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으로 볼 수 있었기에 잠깐 힐링하고 갔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의 신도, 시도, 모도 투어였습니다. 그럼 안녕!